코끼리들이 쥐를 무서워하고 110kg도 넘는 미식축구의 라인베커가 거미를 무서워하듯이 전체 인구의 99.9%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거절이라는 공포입니다. 이 거절의 힘은 거대한 산만큼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거절을 극복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 희망 인사드리겠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의 책에서는 강연자이자 행동훈련가이고 동기유발 컨설턴트인 존 포먼을 통해서 거절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존 포먼의 책 거절을 즐겨라는 거절에 대한 매뉴얼과 같습니다. 가전제품을 쓸 때도 요리를 할 때도 매뉴얼이나 레시피가 있으면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절의 매뉴얼을 따라 한다면 우리는 거절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절은 영어에서 가장 짧은 단어이면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18세가 될 때까지 No라는 단어를 15만 번이 넘도록 듣지만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되지 않고 공포로 남아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에는 위험하고 해롭지만 통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요리를 할 수 있게 하고 난로가에서 로맨틱한 분위기의 소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절도 통제하지 못하면 재앙이 되지만 통제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강력한 행동을 유발시키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을 성공의 길잡이로 바꾸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복잡해서 어느 누구도 늘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나 타인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에 다다랐을 때 타협이나 주저함이 아니라 안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나 남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면 보다 큰 정신적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덜 실망하게 됩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출발선에 일단 자신을 다시 세워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비밀은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랑이 담긴 주변 사람들의 거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호기심 때문에 뜨거운 난로를 건드려 화상을 입고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차도에서 노는 것을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있다는 것을 거절이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거절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거절에서 내게 이로운 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매니저로 있던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신입사원 짐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짐은 노우라는 대답을 100명의 고객으로부터 듣고 판매를 포기하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고객을 100명을 만나는 동안 차를 단 한 대도 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매니저인 존 퍼먼에게 와서 자동차 세일즈가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므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존 퍼먼은 세일즈란 결국은 평균의 법칙이므로 계속 만나는 숫자를 늘리다 보면 판매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가 평균의 법칙에도 어긋날 만큼 이례적으로 노를 받기는 했어도 접근법을 수정하면 결국에는 그 법칙은 적용이 되어 예스를 얻을 것이므로 이 상황을 극복하도록 권유했고 또한 그에게 지금 떠나면 아마도 지금의 거절이 그의 나머지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에게는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했었고 존 퍼머는 지미 거절을 극복하고 거절의 이점을 발견하고 그가 가진 재능을 재정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짐은 자신이 그토록 많은 거절을 당한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그 거절의 고통과 극복의 노하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짐은 그 누구보다 높은 매출 실적을 올렸고 지금은 매니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고 노예에 굴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는 그토록 많은 거절을 통해서 자신처럼 거절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 이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거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그 거절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거절을 성공으로 바꾸기 위한 또 다른 비밀은 거절을 회피하면 꿈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나 거절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월급 인상을 요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월급이 인상된 만큼 책임도 커진다라는 초라한 변명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절이란 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세 가지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연기할 대본을 직접 썼고 자본을 대서 영화를 제작해줄 에이전트와 스튜디오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수천 번의 거절을 당했고 그가 그쯤에서 포기한다 해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과 용기에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 그가 무일푼의 파산 일보 직전일 때 결국 자신의 대본에 관심을 보인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다른 배우를 쓴다는 조건이어서 결국 그는 10만 달러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작사를 만나 자신이 쓴 대본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끝내 출연을 했고 결국 오스카상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4편의 속편이 나왔으며 이제는 편당 수백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로키였고 그 주인공은 바로 실베스타 스텔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패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열었지만 실패했고 연방선거에 도전했지만 그 또한 실패했습니다. 부통령에 출마했지만 역시 패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당선됐으나 재선에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실패의 주인공이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조차 그의 고문들은 그를 리더십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시골 촌뜨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수많은 출판사로부터 계속되는 거절의 편지를 받은 한 작가가 있습니다. 출판사 1, No thank you. 출판사 2, 우리 타입의 책이 아닙니다. 출판사 3, No. 출판사 4, 잘 썼습니다만 곤란합니다. 출판사 5, 6, 7, 8, 9, 10, 11. No, no, no. 이 책의 저자인 존 퍼먼 자신의 사례입니다. 이렇듯 거절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피만 했다면 지금의 책은 우리의 손에 없었을 것이며 로키라는 영화도 못 봤을 것이고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의 미국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은 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거절에 도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충분히 거절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거절이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할 때까지 그 거절에 도전한다면 거절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책에서는 거절의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어떤 거절은 통제되거나 제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포자기, 자기 비난, 자기 멸시, 자기 책망, 좌절 등등 이런 것들은 타인에 의한 거절이라기보다는 자신에 의한 자기 거절에 속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자기 거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없애는 방법을 배운다면 충분히 통제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거절을 통제하여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왜 하는지를 알면 어떻게 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사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철도회사에서 도랑 파는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수년간 일을 해서 허리가 휜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일꾼이 나이 든 일꾼에게 어젯밤 회장님의 리무진에서 내린 사람이 선배님 아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이 든 일꾼은 회장과 자기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로 자주 같이 저녁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젊은 일꾼이 의아해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묻자 나이 든 일꾼은 회장과 자기는 사실 같은 도랑 파는 일을 시작했던 사이였다고 말했고 젊은 일꾼은 회장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회장이 된 거냐며 놀라워하자 나이 든 일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를 위해 일하러 나왔고 자기는 시간당 1.3달러를 벌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던 거라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어떤 일을 왜 하는가가 나중에는 그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종종 왜 라는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왜 라는 것에 답할 수 있다면 보는 방법, 듣는 방법, 느끼는 방법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해야 하는 이유를 위해 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변명은 못하는 것이 아닌 하기 싫은 것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변명이 왜 변명인지를 다음의 이야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옆집에 가서 잔디깎기 기계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웃은 노라고 했고 남자는 왜라고 물었습니다. 이웃은 세차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남자는 어리둥절해서 잔디 깎는 기계가 세차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웃은 당신에게 기계를 빌려주기 싫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든 말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고 있는 변명의 실체가 이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도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변명으로 수많은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존심을 갖고 태어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것을 파괴하고 여러 요인들이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자신감,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좋은 소식은 일단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을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 노력한다면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성공의 핵심 요소들의 상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올라갈수록 공포심은 줄어들고 자신감과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절로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삶의 전부 혹은 많은 부분에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상처를 입는 부분은 사랑과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손상됨에 따라 사랑하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자신감이 줄어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또 자존심과 사랑의 능력이 줄어듦에 따라 공포는 확대가 됩니다. 이것이 그림에서는 F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 있는 사람은 거의 실패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불행하며 화가 나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A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적이고 행복하며 성취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C 지점에 있는 사람은 평균입니다. 그들은 평균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어떤 때는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어떤 사람이든지 A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덜 상처받았을수록 더욱 성공하고 행복하며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이 그림을 통해 거절에 대한 공포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음으로써 거절의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보통 자존심과 자신감을 에너지로 해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공포가 자라나면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다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도 모자란다고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일에 도전함에 따라 자신감이 자라나 자존심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증강한 힘은 공포를 이겨서 공포가 회방을 놓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처를 덜 받을수록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완전한 자존심을 갖고 있다면 거절은 마치 오리의 깃털 위에서 물방울이 그냥 굴러떨어지는 것처럼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단련시키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사회의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 신문이나 TV를 보는 것은 부정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피하고 당신을 응원해주고 긍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만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끊임없이 자신을 자극할 수 있도록 성공 노트에 거절의 경험이나 실패 등을 정리하여 적는 것입니다. 그 거절이나 실패를 노트에 정리하다 보면 그 일들이 당신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패나 거절을 통해서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을 통해 사기가 저하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으로 인해 타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고양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타인에게 도움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절대로 거절을 개인적인 모욕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거절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거절이 개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현명하다면 당신의 아이디어를 거절할 사람, 그리고 그 이유를 정직하게 말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당신에게 큰 도움을 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피하는 것은 당신이 선택한 길을 우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길에는 분명히 거절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하다면 당신은 제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은 궤도를 벗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길에도 역시 또 다른 거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거절에 맞닥뜨렸을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거절을 극복하는 것은 거친 길을 운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불편하고 소음도 많지만 일단 그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우회로를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시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거절을 당하십시오. 아이디어는 거절의 씨앗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귀에는 거절이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되돌아보면 가장 어려운 거절이 우리를 가장 많이 성장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미지의 어떤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당신의 행운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거절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고 왜라는 질문에 힘이 컸던 어린 시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에 희열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포는 불과 마찬가지로 이롭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많은 홈런을 치고 싶으면 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최다 홈런 기록을 갖고 있지만 또한 역사상 가장 많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아직까지도 아무도 깨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절을 극복하려면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 무엇을 하든지 무시하고 단지 나의 꿈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치러야 할 대가는 생각하지 말고 주어질 상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집중해서 목표물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꿈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리는 것입니다. 꿈은 왜입니다. 그 왜라는 이유가 내가 이 거절에 대응하는 지혜를 주고 자신감과 자존심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꿈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기겠지만 지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비교를 한다는 것은 당신의 자존심과 자신감, 사랑을 주고받을 능력을 해치는 가치 판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생활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에 대한 공포, 이것은 스트레스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과한 것이든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든 종종 스트레스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찾지는 않아도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하려 할 때마다 그것은 찾아오게 됩니다. 변화는 우리 삶의 일부이고 그 변화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로 인한 스트레스가 싫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당신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건 거절당하는 것을 최대로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만 하면 거절이나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매우 지루한 삶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거절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스트레스를 먼저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데 오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이겠지만 미리 준비된 스트레스는 당신에게 기회가 되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미리 약속한 시간에 방문하는 손님과 잠옷바람일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손님 중에서 누구를 더 좋아할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시간을 갖고 초대한다면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손님 접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교적인 방문이라면 어떤 게임이나 오락을 준비할 것이고 비즈니스 모임이라면 모임의 성격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미리 준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 역시 당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당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어떤 이가 불쑥 찾아온다면 당신은 편안하게 맞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이 손님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좌우될 것이고 상황에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잘 이용하면 힘이 됩니다. 그 스트레스의 힘은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에 따라 불시에 손님들이 들이닥쳐도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초대를 했으므로 통제권이 이미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억지로 밑바닥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스트레스를 느낄 가능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촉매제입니다. 따라서 겁내지 말고 우리가 먼저 스트레스라는 손님을 초대한다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이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따라 언제 초대할지 또 언제 초대하지 않을지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만들어졌건 그것은 행동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에 빨리 올라서기 위해서 당신은 스트레스를 초대하고 의식적으로 거절의 공포에 맞서려고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조건에 맞게 거절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을 피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거절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초대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낫습니다. 스트레스를 초대하고 통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친구이건 배우자이건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골라 당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점검을 받는 것이 스트레스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이들은 당신의 목표를 두고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꺾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면 됩니다. 그것을 당신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거절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통해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그들의 거절은 그들 자신에 대한 거절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지자라면 당신이 변명하며 회피하도록 놓아두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일시적인 좌절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들은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늘 당신의 기운을 북돋아줄 것입니다. 그들의 제안들은 진실하고 당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것입니다. 당신은 약간의 스트레스가 필요하고 당신의 지지자들은 그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될 수 있는 한 노우라는 대답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노우라는 대답을 모아 그 이유를 찾다 보면 발전을 하던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절은 해결 가능한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노우 속에서 나에게 이로운 답을 찾다 보면 노우가 주는 기회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절이 올 때 그 거절 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열망, 꿈, 목표를 집어넣음으로써 거절을 희석해버리면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절에 통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실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기하는 것이고, 그때의 포기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절이며, 이것은 또한 스스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존 퍼먼의 거절을 즐겨라를 읽어드렸습니다. 거절이라는 공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존 퍼먼의 책을 펼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 속에서 막막했던, 주저하던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거절로부터 도망치면 우리의 꿈이 위험해진다는 말을 꼭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성공의 문턱에서 거절을 당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거절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 거절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은 책이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좋은 내용의 책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책 속의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